네, 안녕하세요. 우미 회원당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주로 또 재미나게 풀어볼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좀 사건 사고 많았던 분들의 사주를 드렸잖아요. 그쵸. 오늘은 좀 이제 좋은 일이 있었던 사주를 드려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네. 1947년 5월 1일 여자분이요. 5월 1일 여자분이요? 네, 이분은 여왕이라고 하는데요. 여왕. 여왕이요. 네, 뭔가 여왕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런 트로피 같은 걸 가지고 있고요. 뭔가 머리에 여왕처럼 네, 트로피랑 이렇게 그런 게 보이네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기본 틀에 있어서 벗어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 사람을 아주 잘 챙기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분 사주만 봐서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결혼을 했지만 아마 편안한 결혼 생활을 하진 않으셨을 것 같고, 그렇지만 편안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으나, 자녀 운이 굉장히 좋게 들어와요. 그래서 자녀를 굉장히 잘 키워낸 부모상 같은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하시는 일로 봤을 때는 약간 철학자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생각하시는 그 사주 구성으로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깊이가 있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셔도 업적으로 어떤 일을 했어도 글을 쓰셨어도 아마 잘 쓰셨을 것 같고 작가나 이런 거 하셨어도 괜찮았을 것 같고 제가 쭉 연예인 사주를 해왔으니까 이분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문필력이 좀 좋아 보이시고 또 이렇게 남들과 소통하는 이제 어휘력도 좋고 윤활유로 본인이 이제 좀 하시는 업으로 좀 크게 되신 분 같은데 이분은 누구신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이분은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큰 상을 받으셨던 윤유정 선생님 사주예요. 아, 자녀에 굉장히 복이 있어서 제가 아무래도 그렇게 봤나 봐요. 그래서 이분은 일지에 보면 아주 창의력도 좋으신 분이고 또 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랏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주를 타고나신 분이에요. 그만큼 또 부모자의 자리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그래서 이분의 사주를 제가 볼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네요. 그래서 이분은 창의력이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뭐 동그라미라고 생각한다 해도 동그라미를 동그라미로 안 보고 세모 네모 뭐 별표로도 아주 자유자재로 모든 사고가 그렇게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분이세요. 그렇다 보니까 창의력이 굉장히 좋으시고 그게 이제 배우로서 아주 크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되는 기본적인 성격 자체도 그렇게 잘 본인에게 맞는 직업을 잘 택하셔서 지금 아주 크게 대성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제가 감히 얘기 드리자면 지금 수상하신 그런 이력보다 훨씬 더큰 상, 그리고 버금가는 상을 앞으로도 한번 이상은 타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인도 본인 있는 자리에서 욕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는, 폐나 심장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불편하실 일, 건강으로 이상이 있으실 일, 그런 일이 들어오니까 그거 특별히 조심하시고 지금 하시고 있는 일처럼 승승장구 하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